자, 황계폭포. 아, 이거는 가야산? 이거 나오는 거 보니 합천이네. 폭포, 이게 폭포. 허굴산 아직 1km 남았대요. 장단교 우리 왔는데 1km. 자, 여러분 숲속도 아기자기하게 갑니다. 자, 120m에 장군바위 있습니다. 요리 가면 장군바위 보고 가겠습니다. 아, 바위 맛집에 여기는 장군바위입니다. 차바위 배틀굴, 용바위 정상, 여기는 장군바위. 임진왜란 당시 홍의장군, 왁재우정, 이병장이. 떼죽나무입니다. 떼죽나무에 떼서리로 꽃이 달려있는 떼죽나무입니다. 장군바위 가볼게요. 여기 곽재우 장군이 앉았던 의자가 있고 발자국이 있다는데 발이 아 이 발자국이 있다. 우와, 곽재우 장군님 발이 진짜 컸네요. 우와, 이게 발자국이, 여기도 발자국이. 이야, 이 떼죽나무가 더 보기 좋네. 이거 발자국, 이 새끼 발가락이. 꽃이 피면 띵바이. 여기 의자인가? 저기 의자인가? 의자가 없나? 드론 한번 날려보고 싶네. 드론 한번 날리겠습니다. 여기도 홈이 파져가지고 물이 항상 넘치면 저렇게 흘러가도록 하네.
건너편에도 멋지네. 자, 여기서 드론 한 판 날리고. 자, 이정표 나왔네요. 장군바위, 용바위는 조리 가고, 하산길이가 차바위, 배틀굴. 나는 배틀굴 가야 됩니다. 배틀굴 갔다 와서 용바위로 다시 가야 되네요. 자, 배틀굴 가보겠습니다. 배틀굴 허굴산 중심부에 위치했으면 임진왜란 때 많은 사람들이 왜구를 비해곳으로 비난했다. 이굴 안에서 안악내들이 배틀을 차려놓고 배를 짰다고 하여 배틀굴 한다. 아, 배틀굴 저기, 월출산 배틀굴이랑 역사가 똑같네요, 유래가. 아, 이게 배틀굴인데, 지금 영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도 엄청 깊어요. 와, 진짜 사람들이 배틀을 짜도 되겠다. 후라시, 폰으로 후라시를 한번 쳐볼게요. 와, 단을. 이게 광산도 아니었을 낀데, 임진왜란 때 그 일본 놈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했는가 봐. 여기까지 숨으러 왔는 거 보면. 자, 여기가 용바위입니다. 용바위라는 거는 자, 허굴산 용바위 올라가 볼게요. 자, 용바위. 야, 용이다. 나는 용이다. 자, 허굴산은 300m 남았고, 우리가 왔던 장단로 1.7km, 코끼리바위 하산로가 1.92km. 이 옆에는 있네요. 자, 허굴산 도착입니다. 허굴산. 자, 하산길은 코끼리바위로 가다가 왼쪽으로 틀어서 가겠습니다. 장단로로 어떤 길은 버리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왼쪽으로 가면 로프 구간으로 해서 청강사로 가는 길이고, 이거는 질러서 임도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 임도로 내려갈 겁니다. 이런 표시가 있네요. 아마 가파를 것 같은 느낌 좀 드네요. 길이 난이하게 많이 사람이 안 다니는 자국이 있네요. 사람이 안 다니나네. 이게 묵은 길인데 그래도 길이 있을 것 같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하산 1.1km고 차바위, 배틀굴, 장군바위 0.8km, 코끼리바위가 심리바위. 자, 우리는 그냥 하산길로 합니다. 와, 바위가 엄청나게 큰데요.
이게 코끼리 바위도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아, 또 바위 멋지네. 7부 능선 코스 시작점. 자, 이제부터는 길이 좋네. 임도길이라서 길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떼죽나무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떼죽나무 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임도에서 이제 차 있는 데까지 살살 동네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길이 너무 좋죠. 허골산 7부 능선 시점이고, 청강사 0.54. 여기 허골산 등산로입니다. 자, 임도길 쭉 타고 내려갑니다. 한 1.5km 걸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동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장군바위 들렸다가, 용바위 들렸다가, 아, 참, 장군바위 갔다 배틀바위도 가고, 다시 돌아나서 장군바위를 해가지고, 용바위 가가지고 찍고, 허굴산 정상 갔다가, 요게 정상이, 갔다가 정상에서 요렇게 하얀 선으로 이렇게 내려. 그래, 요래 지금 내려서 요거는 임도 따라서, 예, 했는지. 우린 다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다시 요렇게. 또 요렇게 질러가는 길도 있을 것 같아. 자, 허굴산 안내도 등산했는 오늘 코스입니다. 자, 오늘 허굴산 다 마치고 지금 내려갑니다. 다 왔습니다. 동네까지 다 왔는데 6km 꼴랑 6km 5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아침에 올라갔던 밤나무 단지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푹 쉬고 구경하고 멍 때리고 드론 날리고 빵 먹고 한다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시원하게 좋은 산행을 했습니다. 허굴산 암벽 암릉 맛집, 바위 맛집이니까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오세요. 자, 오늘 마칩니다. 사이요. 아니, 사요나라 가면 안 되지. 안녕. (천불) 천타 소원성치 용바위 300m 가면 되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합천에 왔는 김에. 합천에 약수물도 나오고. 염치에서 이렇게 산꼭대기 이렇게 가면 한 시간은 걸리는데 한 가지 소원 기도 쓰는 거 천불 천타 관음 선비. 여기서 기타는 합장하신 후 앞에 보이는 한 가지 절 소원 쓰는 곳에서 절 절타이 제라비. 오, 일란다. 비가지고. 비겠다. 예, 골빈들가 여 오는 사람마다 이제 야들 보고 가이. 완전 동계 훈련식이네. 예, 막 퍼져가지고. 개팔자가 참 좋은 건 아니다. 아무도 몰라야 되지. 너무 많이 예. 알아가지고. 여 오는 사람마다 막 야들 보러 하나 놓이 막 일나라 해놓으면 잠도 못 잔다. 피곤하겠다. 따라 댕기지. 어제 텔레비 나쁘네. 오늘 인기가 이래 많아졌다. 맞아요. 무조건 조선 사람들은 막 텔레비만 나쁘면. 이게 희한하구나. 이게 희한하라 갑니다. 큰아가 희한하라. 한 배에 났다 갑니다. 예, 한 배에 났는데 남자고 여자고. 자, 여기가 용바위 올라가는 길인데. 아, 잘해놨네.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안 베고 자르는